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화산이고요. 여러분, 오늘은 석굴암에 대한 하나의, 뭐라 그럴까, 새로운 정보? 좀 약간, 이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그 소개해드리려 가져왔고요. 한겨레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골자는 석굴암이 8세기 중엽이 아니라 초엽에, 건설되었을 수도 있다. 조성되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기사인데요. 여러분, 이 석굴암이라고 하는 거 저도 그 수학여행 때 갔는데, 그때는 이게 왜 아름다운지, 왜냐면 사진으로 그 전에 워낙 많이 봤으니까, 몰랐는데, 생각해보면 이 대단한 작품 아닙니까? 진짜 이 곡선과 이런 거. 거의 완벽에 가깝죠. 그런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분, 간다라 미술이라고 아시죠? 그 간다라 미술이라는 게 뭐냐면, 좀 조금 그림을 한번 그림을 설명해볼까? 예. 보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쪽이 유럽이라고 하고, 이게 아시아 대륙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여기 반도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리스에서, 마케도니아에서,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 여기, 뭐 인도를, 그죠? 인도까지 이렇게 점령하죠. 그래서 인도가 뭐 불교의, 그 석가모니가 태어나신 곳이니까, 불교가 이제, 융성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저거잖아요. 이제 유럽과 인도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이제 이 융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리엔트와의, 그죠?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게 이제 간다라 미술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불교 불상들도 유럽의 영향,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런 양식이 나타나게 되죠, 그죠? 근데 그게 이렇게 쭉 전파돼서 둔황 석굴 같은 데도 갔다가, 그죠? 거기서도 중국으로 갔다가 최종 완성형이 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그쵸? 이렇게 보면은 이 경주 석굴암이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아름다움의 극치다. 이거 뭐전 세계 사람들이 찬양할 정도의 그런 작품인 건 확실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축조 시기가 언제냐? 축조라기보다, 좀 축조라고도 할수 있고 조성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게 논란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한국 미술사를 통틀어서 최고의 작품으로 손꼽히는 경주 석굴암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독창적인 건축물이자 조각본이다. 그렇죠. 토암산이라고, 그죠? 꼭대기에 화강석으로 돔으로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원형 홀 얼개의 인공 석굴을 쌓은 다음에 그 안에 권위와 온화함을 겸비한, 그쵸, 본조물이죠. 본조물 중심에 여기 보면 뭐 나한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숱한 보살과 제자들, 사천왕상과 금강역사, 팔부중상 등 신상들까지 모았다. 조각하기 가장 어렵다는 화강암산에 신라 장인들이 불교적 우주가 살아 숨쉬는 공간을 구축한 것은 인류 문화사의 경이로운 성취다. 이거 진짜, 이거 저 진짜 지금 다시 가보고 싶어요. 경이로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지금 조금 아니까 그래도 그때. 예전보다는, 어렸을 때부터는, 그죠? 그때는 또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냥 막 들어가서 겉핥기로 봤거든요. 좀 사람 없을 때 가서 차분차분하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죠? 예. 하지만 21세기까지 석굴암에는 풀리지 않는 비밀이 남아있다. 지난 세기 초, 일본인들의 재발견 이후, 뭐, 여러 분야에서 숱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선입견이나 무관심으로 거의 조명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 논쟁거리가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석굴암을 처음 축조한 연대, 또 아직까지도 이것도 지금 설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애초에 인공 석굴을 조성한 신앙적 배경, 그렇죠. 왜 인공 석굴이었냐, 원래 구조는 어땠을까, 이런 것들. 특히 오랫동안 미술사학자들이 공식적인 언급을 꺼렸던 석굴암의 연대를 둘러싼 논란이 조만간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이다. 와, 지금에 와서 다시 이게 논란이 될 거라는 것도 재밌네요, 그죠? 삼국 유사에 나오는 창군주 김대성의 설화 기록을 근거로 8세기 중엽 751년으로 추정했던 석굴암 창건 연대를 무려 반세기 이상 끌어올려서 7세기, 8세기 초엽으로, 그러니까 700년대 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소장학자들, 그러니까 젊은 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됐다는 얘기죠? 도대체 그럼 근거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근거. 그래서 포문을 연 것은 동국대 한종호 교수다. 그래서 13일 통도사에서 열린 불교 미술사학회에서 학술 대회에서 화본으로 본 석굴암 창건식이란 논문을 통해서 매우 낯선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새로운 연구 결과라는 거죠. 자, 그 근거를 봐야 됩니다. 석굴암 주실 본존부를 둘러싼 감실의 보살 제자상, 들머리의 사천왕 금강 역사상 등
무려 7구가 8세기 초로 공인된 일본 호류사 금당벽화의 보살상. 법륜사죠, 호류사. 그죠? 담징이 뭐 그렸다고 그러지 않았나? 뭐잘 모르겠네. 그다음에 중국 용문석굴, 룩먼석굴의 역효상 등과 손가락 표시, 수인과 장식 등에서 거의 일치했다. 볼까요, 뭐? 이건 왜냐? 8세기 초에 공통된 그림본을 모델로 신라 일본의 장인이 불상을 조각하거나 그렸기에 가능하다. 근데 그런데 8세기 초에 공통된 그림본이 아니라 그것이 전달돼가지고 그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확실하게 그게 공통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 이것도 좀 어쨌든 봅시다. 한반도에서 불교 문화가 전래한 일본 고대 사찰의 8세기 초 불보살상이 석굴암 불상과 유사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래서 동시대 일본 불상보다 양식이 앞선 석굴암의 창건 연대 역시 8세기 초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이것에 지금 이 논리의 근거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늦게 받아들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 지금 이거네. 이런 거 보면 지금 감실에 지금 보면 보살상 중에서 이거 보면은 수인, 그냥 손 동작, 그다음 포즈 이런 거, 표정 이런 게 되게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 포즈라든지 그죠? 그래서 일본 호류사 금당벽화 이호벽의 이거랑 같이 비교를 했다. 근데 이런 것이 좀 비슷하다는 거구나. 그다음 한 교수의 주장은 20일 경주에서 열리는 국제인문학 포럼 석굴암을 다시 본다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너 여기서 치고받고 저 싸우겠죠, 그죠? 잘 봐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뒤이어서 주목한 걸 볼까요? 또 이것도 근거겠죠? 일본 나라의 고찰 야쿠시사의 금당에 있는 8세기 초 금동 약서 열의 저상. 이상 또한 석굴암 본절불과 오쯤에서 별 차이가 없다. 이게 지금 이거는 지금 이게 석굴암 건가 일본 건가? 석굴암 본전 공간에 있는 금강 역사상이라는데. 진짜 여러분 이 생생한 표정과 포즈와 야 이것도 진짜 그리스의 간다라 양식의 그런 포즈 같은 게 많이 전수됐네. 이런 것도 이 역동적인 보세요 포즈. 그리고 여기 손 이런 거 보세요. 와, 근데 이게 일본의 이거랄까 비슷하다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일본에 있다는 이유는 8세기 초에 이게 일본에 있었다는 거는 먼저 신라가 이것을 한 후일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두 학자의 주장은 8세기 초 신라와 일본에 영향을 미친 당나라 전성기의 불교 양식 전파 속도가 아주 빨랐다. 그런데 이제 중견 미술 사학자들은 반박을 어떻게 하냐, 또 그죠? 그래서 20일 포럼을 꾸린 이명의 동국대 교수, 같은 동국대 사람이네요. 민 관장이 소개한 중국 출토 불상은 물론 706년 작품인 경주 전황복사탑 출토 금제 아미타상에도 6, 7세기 상현좌 스타일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들어서 이런 스타일이 사라진 석굴암 본전불 제작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면서 8세기 중엽설을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 중견 사학자들은 8세기 중엽이다. 신진 학자들은 8세기 초엽이다. 이런 지금 그걸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석굴암 창건 연대는 100년 동안 사실상 신성 불가침으로 치부됐다. 왜냐면 이제 일연 스님의 저작인 삼국유사에서 재상 김대성이 경덕대왕 때인 751년 전생의 부모와 현생의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석불사와 불교사를 지었다는 설화 기록이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1차 사료니까 그죠. 이거 이제 이거를 이 권위가 이제 대단한 거죠. 어쨌든 그렇다. 그런데 지금 신진학자들은 거기에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원래 미술사는 조형적 관찰과 이를 상상하고 해석하는 통찰의 성과들이 축적돼서 이루어진다. 그렇죠. 스타일을 보고 외관적으로 드러난 형태를 보고 그것과 비교를 하면서 이 시대에, 그리고 그러려면 진짜 엄청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시대 다른 나라의 영향관계, 교류사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다른 나라의 미술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문헌 기록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뜻밖의 작품에서 상식을 깨는 발견이 이루어진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래서 지금 석굴암 논란이 있다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좋아요. 이런 게 좋은 게 왜냐면 신진학자들이 일단 이게 자신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주장을 했으면 학자들끼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반론을 주고받으면서 더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더 정확한 시기를 이렇게
확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는 거죠. 근데 영원히 석굴암의 시대가 언제 정확하게 7세, 8세기 초인지 8세기 중엽인지 그것을 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양식을 봤을 때 어떤 영향관계에 대해 선후관계, 예를 들어서 일본에 건너갔는지 뭐 이런 것들의 간격 관계,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영향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또 계기도 될수 있고, 또 그러한 성과를 통해서 이 석굴암을 또 정확한 역사의 어떤 그런 시기를 확정할 수 있을 테고, 그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인문학이 할수 있는 것들은 이런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해석과 해석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그죠? 새로운 걸 발견해 나가는 거죠. 조금이라도. 그쵸? 이게 바로. 그래서 신진학자들이 이렇게 그런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석굴암 창건 연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를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 항상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좋아요, 구독 항상 해주시면 정말 영광이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